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넷째 주가 됐죠? 오늘은 스플라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스플라인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알아볼 겁니다. 제가 이미지 몇 장을 더 준비했어요. 스플라인으로 접근 방법이 중요한 거지 스플라인이 중요한 건꼭 아니에요. 얘는 스플라인으로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3D 작업이 편해지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플라인이 꼭 중요하다. 이걸 먼저 말하는 건 아니고, 중요하긴 하지만 응용 방법이나 보는 눈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일단 이미지를 띄우면서 볼게요. 여전히 목소리가 가라앉았죠? 너무 말할 일이 없어서. 사진을 제가 한장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여기 클립이 보이시죠? 클립을 만들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스플라인을 써도 똑같은 3D 기본 물체를 써도 또 사용하는 에디폴리나 에디스플라인의 명령어도 또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처음에 맥스를 배울 때 배우는 사람한테 그걸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클립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클립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어요. 원의 반 정도 되죠. 이런 곡선도 있어요. 원의 반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인으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간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을 만든다. 원을 세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만들겠다. 뭐 이것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3D로 만들어서 거기서 뭐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3D 물체를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한 가지 방법만 배우면 나중에 헤쳐나갈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D Max를 배워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온다는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떤 새로운 물체가 딱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멍해지는 거. 그런 게 처음에 맥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것들을 딱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부, 스터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죠. 주입식. 말 그대로 주입식이죠. 뭐, 이런 거예요. 잔을 만들어 보세요. 잔은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잔을 만들 때 로프트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로프트만 사용하지 않아도 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로프트를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걸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나아지지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 그게 가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잔을 만들 거야 그러면 난 플랜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 박스로 만들 거야. 어떤 잔인가에 따라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물론 로프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다. 어떤 게 가장 빠르고 어떤 게 가장 쉬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습관이 돼야죠. 여기서는 라인을 가지고 제가 프론트에다 만들어 볼 건데, 뭐 여러분이면 이제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 누구나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보니 클립이네. 그죠? 라인은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점이 위치가 안 맞네. 이렇게 해서
양쪽 끝에 있는 점은 두 개를 다 선택해서 필렛을 줄 겁니다. 필렛은 이 점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필렛. 밑에 있는 챔퍼는 여기를 직선으로 깎아주는 명령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죠. 필렛. 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필렛을 줬을 때 스플라인에서는 짚고 넘어가는 거, 스플라인에서는 필렛을 주게 되면 같은 위치, 거의 같은 위치에 필렛이 되면서 모서리가 같은 위치에 점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모이죠. 필렛이 되면서 점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웰드를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웰드 값을 조정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점을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작업. 하나의 점이 되면 어떤 게 바뀌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 두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 베지어 조정점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는데 웰드가 되면 얘가 보이지 않게 돼요. 다시 선택을 하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없어지면 웰드가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클립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스플라인은. 그래서 렌더링 메뉴가 있습니다. 렌더링 메뉴에서 렌더링 될 때 이 두께 값을 갖게끔 하기 위한 옵션이 있고, 이건 렌더링 될 때만 보여요. 근데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라인으로만 보이는데, 똑같은 값을 뷰포트에서도 보고 싶으면 이걸 선택하면 돼요. 뷰포트에서 보이게 하겠다, 렌더링 되는 거를. 그래서 보통은 두 개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다 체크하고 저희는 두께 값만 조정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클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건 아니건 그런 걸 떠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클을 하나 그렸는데, 서클을 그리면 앞에서 사용했던 렌더링 메뉴가 그대로, 렌더 옵션이 그대로 또 따라와요. 이거는 3D Max의 모든 명령을 적용할 때 앞에서 사용했던 거를 똑같은 값을 그대로 적용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서클은 수정 명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을 해야지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명령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 가시면 원을 쪼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식만 알려드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 점만 선택하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는 여기를 딱 끊어주는 명령이에요.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원은 그대로 보이지만 스플라인을 떼냈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만들 때 여기서 라인을 연결해주는 점과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주는 커넥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방식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들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각이 있으면 그냥 라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죠?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서클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 경우. 그래서 클립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걸 볼게요. 여기도 좋은 예가 있네요. 예, 저희는 라인만 가지고 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스플라인은 접근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인 하나 가지고 얘들을 만들 수 있는데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라인은 지금 앞에서 사용했던 렌더 레이블을 갖고 있어요. 렌더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렌더링이 지금은 원형으로 되고 있어요. 단면이 이렇게요. 원형으로 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릭탱귤러가 있어서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얘를 10 정도 주면 이렇게 넓어진 형태가
형태가 만들어지죠. 얘들을 여기서 그냥 복사할게요. 스플라인에서 이렇게 줄이시고 복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사하는 거하고 밖에서 복사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 여기가 얇은 부분이니까 그리드를 끄고 볼게요. 이렇게 물체 하나마다 복사했을 때는 복사의 개수를 정할 수 있고, 이렇게요. 네 개를 복사하겠다. 아니면 몇 개를 복사하겠다. 그러면 복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물체로 합치면 이 간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안에서 복사할 경우에는 한 물체로 바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균일한 간격으로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고, 어태치라는 명령으로 다른 물체, 다른 스플라인을 현재 물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태치는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고, 밑에 있는 어태치 멀티는 이름을 이용해서 한 번에 어태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가 되죠. 어태치 할 때의 기본은 현재 선택된 물체의 축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축은 현재 선택된 물체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죠. 나머지 축들은 다 없어지죠. 이 축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태치를 할 건데, 가운데 걸 선택하고 어태치를 하게 되면 멀티 어태치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축이 중앙이 되죠. 나중에는 축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물체를 하나로 합칠 때도 중요하지만 물체를 떼어낼 때도 역시 축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3D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앞으로 축이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축을 잘 쓰면 작업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태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로로 가는 선도 역시 똑같이 라인으로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요. 가로로 가는 선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방향에 따라서 얘가 틀려진다는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두께 방향이 틀려지죠. 이렇게 만들고 역시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해서 카피하고 어태치하면 됩니다. 어태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어태치를 해도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물체가 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얘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대충 놨지만 이렇게 정확할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얼라인이라는 명령을 써요. 정렬을 시키는 명령인데,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린 다음에 얼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얼라인도 역시 축이 중요하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다시 레프트 뷰에서 있는 물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물체를 위로 복사합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제가 스냅을 알려드렸었는데, 스냅을 이용하시면 Shift를 이용해서 Y축 방향으로 이 끝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카피. 카피를 하는 이유는 위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렌더링 메뉴에서 원형을 선택해주고 반지름 크기를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저는 뷰를 하나 이렇게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15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역시 축을 이용해서 중앙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난간을 만들 수 있죠. 네, 이건 뭐 지금 처음이니까, 네,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옆에 선배들은 삽질한다고 할 거예요. 네, 저희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는 하진 않죠. 네, 한 번에 만들어요.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 주는 그런 초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 하나 붙인 거 빼고는 다 라인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스냅을 이용할 수 있어요. 스냅을 이용하면 이선 중앙에 딱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죠. 이렇게요.
확대를 해보면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밑에 저희가 박스도 만들었으니까, 박스는 뭐 아무나 만들죠? 스냅은 끄고,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역시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꼭 굳이 스냅을 이용해서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참 쉽네요. 아무나 만들겠죠? 네, 이렇게 난간을 만들 수 있다. 네, 순식간에 만들어졌네. 지우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얼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라인이라는 명령은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놓고 얼라인이라는 명령은 박스를 하나 그리고 실린더를 하나 그릴 거예요. 밑에 면이 평평하니까,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옆에다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세 개의 물체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두 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퍼스펙티브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키보드의 U키를 누르면 오스그래픽 뷰가 됩니다. 띠링. 실린더가 있고 박스가 있어요. 같은 면에 있습니다, 지금. 프론트에서 보면 아랫면이 똑같죠? 네. 신기하죠? 물체는 항상 바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럼 이 물체, 실린더를 박스 윗면에 놓고 싶어요. 스냅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박스 중앙에 놓고 싶어요. 그럼 스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박스 중앙에 놓으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죠. 네, 다른 게 필요합니다. 스냅에 보면 미드 포인트가 있어요. 엣지의 중앙을 잡을 수 있죠. 미드 포인트. X축 방향으로 미드 포인트, Y축 방향으로 미드 포인트 하면 중앙에 딱 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미드 포인트에 다 맞췄기 때문이죠. 이거를 빨리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얼라인이라는 명령이에요. 얼라인이라는 명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메인 툴바에 보시면 두 개의 물체를 왼쪽을 딱 맞춘 아이콘이 있어요. 얘가 얼라인인데, 얼라인은 A자로 시작하죠. Alt-A를 누르시면 얼라인이 실행이 돼요. Alt-A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박스를 클릭해주면 선택된 물체가 클릭한 물체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클릭을 하면 얘가 일단 없어집니다. 어디에 갔냐면 이 박스에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박스의 중앙에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박스를 투명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lt-A, 박스 클릭, 박스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왜 그렇게 되냐면 X, Y, Z축의 축점. 네, 실린더의 축점은 아래쪽 중심이고 박스의 축도 아래쪽 중심이기 때문에 아래쪽 중앙이 딱 맞는 겁니다. 이 피벗이라는 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는 것 같지만 밑에 있는 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보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XYZ축은 물체를 선택했을 때 보이는 축, XYZ가 보이시죠? 이 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XYZ축에 축점을 맞추면 이렇게 딱 맞게 되고, 맨 아래 보면 적용이 있고 OK가 있어요. OK 하면 창이 닫히는 거고 이렇게요. 다시 Alt-A 박스를 클릭하면 Apply를 하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이 창은 그대로 있고 또한번이 명령을 쓸수 있는데 XYZ축이 모두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할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윗면에 맞추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실린더의 Z축 방향으로 움직여야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Z축. 그죠? 지금은 축점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타겟 물체는 박스 물체가 되는 거고요. 제가 클릭을 했잖아요. 현재 물체는 실린더가 되죠. 선택된 물체. 그래서 박스 물체에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렇게 있는데 Z축으로 움직일 때는 미니멈은 아랫면, 중앙, 윗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Z축 위아래로 움직일 때 아래, 위 이렇게 되잖아요. 위아래는
그리고 현재 물체, 실린더의 아랫면, 그럼 미니멈, 박스의 윗면, 그러면 맥시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의 윗면에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해서 XYZ 축에 피벗을 맞추고 적용하고 Z축, 이렇게 해서 맞추게 돼요. 박스가 움직이네. XYZ 축 피벗을 맞추고 적용, Z축,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냥 아랫면, 윗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윗면, 아랫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실린더 누워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실린더 누워있는 거는 지금 Y축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쪽으로. 왜냐면 박스의 중앙을 맞추려고 해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박스의 중앙하고 딱 맞추려고 하는데, 얘를 움직일 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Y축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Y축. 그 다음에 중앙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중앙을, 두개다 중앙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중앙이 맞춰집니다. XY축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잠깐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서 중앙이 맞았는데 박스를 클릭했을 때 Y축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Y축 방향,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그죠? 왼쪽, 오른쪽이죠. 지금 뷰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위아래에서 움직이면 아랫면, 윗면이 되는데 XY축은 무조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틀어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 중앙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린더, 현재 물체의 왼쪽 면을 박스의 오른쪽 면에 이렇게 맞추면, 아, 이거 틀렸나? 타겟 물체의, 예, 왼쪽 면을 오른쪽 면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뷰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축은 항상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 쪽이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XY축, Z축 이렇게 해서 정렬 방법은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위아래 좌우측 이렇게만 보시면 정렬을 할수 있어요. 작업할 때 많이 쓰시면 좀더 빠른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걸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져서 복잡하죠? 여기 팜플렛이 있는데, 팜플렛을 보는 방향은, 팜플렛은 옆면도 있고, 위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물체 3D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얘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 위에 있는 형태를 보면, 아래쪽으로 두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는, 프론트 뷰가 아니라, 탑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양,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양을 탑에다 그려줍니다. 탑. 탑 뷰를 바꾸는 방법은 뷰의 앞자를, 여기 T자가 크게 되어 있죠? T자를 누르시면 크게 바뀌는데 뷰가 안 바뀔 경우가 있어요. 프론트 뷰에서 탑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왼쪽 위를 보시면 한글이 쳐지고 있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영키 눌러서 T키 누르시면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는 앞에서 썼던 렌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두 개를 끄고 탑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쭉 위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가진 형태대로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면을 갖게 하는 명령이 모디파이 패널에 보시면 모디파이어 명령 중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익스트루드는 2D로 만들어진 이 스플라인 같은 2D로 만들어진 형태를 두께를 갖게 합니다. 어마운트를 주시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팜플렛이 한 번에 만들어지죠. 네.
익스트루더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갖게끔 해줍니다. 위로 올리면서. 그리고 시그먼트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면이 생기는 거고, 두 개로 되면 두 면으로 나눠집니다. 세 개가 되면 세 면으로 나눠지죠. 이 높이로 가는 세그먼트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물체를 휘인다거나 그럴 때, 세그먼트가 없으면 물체가 휠때 가운데 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찌그러져 버리는데, 이때 선이 있어야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런 걸 위해서 그럴 경우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벽을 올린다거나 이럴 때는 세그먼트가 필요 없죠. 직선에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직선 그릴 때는 필요 없는 거고, 곡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익스트루드라는 걸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라인이기 때문에 닫혀있지 않은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기는데, 원처럼, 서클처럼 닫혀있는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제가 이 라인에서 익스트루드를 원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똑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얘랑 똑같은 값. 그러면 얘는 위아래가 막히게 됩니다. 닫혀있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봐도 막혀있어요. 얘는, 익스트루드는 기본적으로 캡핑을 하고 있어요. 뚜껑을 닫는 거죠. 그래서, 끝부분, 여기 끝부분, 캡을 없애면 위에가 열리고, 아래는 닫혀있어요. 시작 부분에 캡을 없애면 위아래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쓰실 때이 정도만 쓰셔도 되니까, 익스트루드라는 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2차원 모양의 3D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때 익스트루드를 또 많이 쓰게 되죠. 2D 할 때. 다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좀더 심오한 사진들을. 오늘 또 열심히 모았죠. 여기 날카로운 녀석이 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한테는 3D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프론트 뷰에서 만들게요. 프론트 뷰에서 저는 이 칼을 만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스플라인을 그릴 때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죠. 모서리, 꼭지점. 꼭지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 여기 곡선. 그리고 직선으로 가는 선. 직선이 끝나는 부분에 한번 클릭하고, 곡선의 둥근 부분에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한번 클릭하고, 여기도 곡선이 크게 있죠. 곡선의 중앙 부분에 한번 클릭하고, 끝부분, 여기 모서리 꺾어지죠? 여기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도 곡면이 살짝 있죠? 한번 클릭해서 닫습니다. 크로스하면 닫힌 물체가 됩니다. 그냥 바로 나오죠? 모디파이 패널에 가시면 라인을 조정할 수 있었죠. 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통은 이제 직선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않지만, 직선의 끝, 양쪽으로 곡선을 만들어야 될 경우는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는 그냥 선택하고 베지어 콘으로 만들어서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양쪽으로 똑같은 곡선을 만들 경우에는 베지어 코너보다는 베지어를 만들면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똑같은 곡선을 만들 때 코너였을 경우에 베지어를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가는 방향 쪽으로 하나는 직선이 되어 있고 딱 맞죠? 이렇게 선에. 하나는 곡선을 만듭니다. 근데 코너였을 경우에 여기에 스무스를 주고, 스무스, 그 다음에 베지어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똑같은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양쪽 끝에는 다시 베지어 코너가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스냅을 끄고 이 끝을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코너에서 스무스를 한 다음에 베지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은 똑같은 선. 여기서 여기만 조정해 주는 거죠. 얘도 코너,
스무스, 베지어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조정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렇게 조정도 한다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는 여기서 바로 연결이 돼요.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택된 이 부분, 스플라인을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세그먼트 두 개의 선만 선택하고 똑같은 형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를 디태치를 합니다. 맨 아래에 보면 디태치가 있는데, 지금 디태치를 그냥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선이 딱 끊어져 버려요. 여기가 없어요. 물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디태치를 할 때는 카피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디태치를 하시면 이 같은 형태, 선택된 부분하고 같은 형태의 물체를 복사하면서 만들게 돼요. 이렇게요.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그먼트에 보면 커넥트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커넥트 옵션은 어떤 거냐면, 제가 스플라인 이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시프트 드래그 할 경우에 점 세그먼트 갖고 있는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밑에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죠? 점은 지우고 애들은 웰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 밑에 있는 거는 코너로 만들어서 작업하기 편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박지를 만들 때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죠. 네. 요 끝에 모서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모서리 쯤에 갖다 놓는 거죠. 코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여기서 점을 추가하거나, 리파인은 그냥 이렇게 직선에 점을 추가하는 명령이에요. 네, 곡선이 하나 있는 부분, 곡선이 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점을 추가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인서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스플라인에는 인서트라는 거는 추가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모서리 살짝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 또 살짝 들어간 부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쪽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인서트 항상 시계 방향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살짝 들어가고 여기 모서리를 살짝 만들고 둥근 부분을 살짝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서트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정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냥 조정하시면 돼요. 네. 베지어 코너나 베지어나.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베지어 코너로 조정하시면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여러분은 편하신 걸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편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막 조정을 하면 돼요. 네. 많이 조정하다 보면 감이 와요. 이렇게 해서 막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선이 하나 더 필요하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리파인 클릭하고 코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손잡이까지 만들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어때요? 쉽죠? 네, 모양이 살짝 틀리지만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스플라인은 그냥 봤을 때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가지고 3D를 만드는 거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면을 갖게 하려고 하면 익스트루드를 하면 된다고 했죠. 익스트루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을 갖게 돼요. 얘도 익스트루드를 하면 돼요. 면을 갖게 되죠, 이렇게. 두께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하고 얘는 굉장히 얇겠죠. 중앙에 놓으면
네, 이런 칼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곡면은 무시하고 가면 돼요. 나중에는 곡면을 만들게 될 거예요. 뭐, 그러려면 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 되는데, 뭐 인터폴레이션도 조정하고, 면의 선, 점의 개수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가 줄어들어야 물체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만든다고 해서 3D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러프하게 면을 최소로 하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3D에 갔을 때더 빨리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말해놓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색칼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빠르게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익숙한 게 하나 있네요. 익숙하죠? 네.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프론트 뷰에서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딱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러실 거예요. 스플라인을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얘도 포함됩니다. 얘가 얘를 만든다. 3D로 만들 거냐, 2D로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이 물체의 옆면을 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그 형태가 보입니다. 서클을 가지고 얘의 두께는 얼마야? 그럼 여기 두께 저희가 반지름을 정하잖아요. 얘 두께는 20mm야. 그러면 20mm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ditable Spline으로 수정을 할수 있게 컨버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를 쪼개는 거죠. 브레이크로 띠링 스플라인을 옆으로 이동시키죠. 이 단면 형태에 버텍스에서 커넥트를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3D에선 이렇게 보이겠죠?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 탑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건데, 여기를 뚫어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 원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원을 만드는 건 서클도 있지만, 도넛도 있어요. 도넛은 원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사각형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사각형은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명령이 또 있죠. 사각형이 보면 밑에 코너 레디우스가 있어서 코너를 둥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정렬시킬 때 X축으로 센터에 맞추면 되겠죠? 얘하고 얘를 이 물체에 Alt-A, 클릭, X축, 센터. 이렇게 하면 맞춰지는 겁니다. 정렬. 이렇게 보면 뚫어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D 물체하고 2D 물체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번외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얘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빨리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고, 번외로 3D하고 2D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D 물체를 만들 때 기본으로 2D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위에 어떤 모양이 필요할 경우에 3D 물체의 2D 모양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물체의 2D 쉐입을 이렇게 머지하면 얘가 여기 투영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쉐입을 이 표면에 머지하면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3D
에디테이블 폴리나 뭐 이런 걸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색깔을 바꿔놓으면 되겠죠. 자, 임시로 바꾸기 위해서 떼낸 다음에 바꿔만 볼게요. 네. 그냥 접근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고요. 저희는 보통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을 이런 선이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방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접근 방법으로 쉐입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3D에 접근하다 보면 2D를 이용해서 3D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또그 상황에 맞게 2D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안에 더 많은 게 있어요. 스플라인에는. 근데 계속 스플라인만 해도 보통 저희가 몇 개월은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 3D를 해야 재미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섞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